사이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함이 있고 부재지 그럼 근데 사이의 소통과 공감의 하면 부재라고 그중 몇 번이 항상 처벌됐고 문제라고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번에 저희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 계속 머릿속에서 문장 생각해야 되고 계속 써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맞는 문장 찾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가는 거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보다 보니까 부담감도 생기고 해가지고 아 그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지원했는데 듣더라고요 그 재밌는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네 못 듣겠더라고요 어떤 점이? 너무 오글거려요 화이팅! 이렇게 들고 봐도 되고 일본도 한번 읽어보자 이게 또 이제 주제 소개하는 구달이로 잘 들어봐 여기 지금 여기 오프닝에 누가 어? 농구를 합니다 지금 청...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이 큐! 안녕하세요 솔직남 이석준 담백남 장민우입니다 아니면 방송용으로 말해야 할까요? 시에 매우 진솔하고 담백한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 달리 여기서 오니까 좀 말도 많이 더듬는 것 같고 부족한 게 아직 많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 전 더 잘 되는데요? 아니 제 목소리도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 발음 뭉개지면 지적 좀 해주고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제일 좀 잘 들으셔야 되니까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보통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온 솔직남 이석준 담백남 장민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 총 2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민우 씨의 매우 진솔하고 담백한 답변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신나는 주말 저녁을 바라며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컷! 석진이는 어려운 단어 나오면은 쫄지 말고 민우 너 발음 좀 또박또박 말하고 오케이 오케이 큐!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함께 들으셨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해 살짝 아쉬운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SNS로 송출해 출석 정지 10일의 정... NG! 자. 스탠바이! 큐! SNS로 송출해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봤고요 NG! SNS로 송출해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봤고요 오 잘했어 큐! SNS로 송출해 출석 정지 열흘에 징계를 받은 사례를 봤고요 헐 폭행까지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계속 관련된 NG 헐 폭행까지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계속 관련된 뉴스 아잇 NG 헐 폭행까지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계속 관련된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 교권 침해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아이유의 삐삐 듣고 오겠습니다. 컷. 아, 좀 어렵긴 한데 옆에서 계속 NG 나는 모습이 좀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민우가 좀 안 잘하면 좋겠어요. 내로남불이네요. 스탠바이. 큐.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두 노래를 듣고 나니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벌써 든든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의 말 한마디가 지닌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노래 함께라는 곡입니다. 지금까지 인제고등학교 미디어 컨텐츠 DIY에서 제작한 드림 FM이었습니다. 진행 이석준과 장민우, 연출 겸 작가 박재민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잘했어. 아, 불안하네요. 그냥 대본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밖에 안 읽고 와서 혼날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 주가 아주
기다려지는 1회차였고 100점 만점에 한 30점 되지 않았나. 얘들아 잘했어. 오늘보다 한 30분 단축시키는 걸 목표로. 요. 한쪽 해 잘못이라는 편견으로 엔지 한쪽 해 하지 마. 한쪽 해. 한쪽 해. 한쪽 해. 와, 대답 받고 싶다 진짜.